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이전합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이전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관 유치 실패한 연천군은 경기도의 이번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군수는 이번 이전지 결정에 지역 균형 발전보단 교통 접근성이 더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청구와 별도로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자는 오는 2025년 서울 양주 고속도로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나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이전합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이전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연구원 유치 경쟁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4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최종 순위는 의정부시에 이어 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최종 심사 결과 경기 북부 지역 중에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리시가 각각 기관 한 곳씩 유치했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군수는 이번 이전지 결정에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교통 접근성이 더 강조된 것 같아 너무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천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천군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민 5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유치전에 총력으로 대응했지만 한 기관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신청해놨다, 뭐 조금만 기다려라, 어디 돈 나올 때가 있다, 뭐 보조금 또 나올 때도 있다, 뭐 그걸로 나오면 해결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납품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납품을 꺼냈죠. 이제 와서 우리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관리감도 할 의무도 없고 해서 도와줄 못한다. 양주시만 믿겼는데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자본금 100만 원짜리에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썼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문서로다가 저 센터에다 내려보낸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로컬푸드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좀 먼저 해보자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활성화는 물건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시의원 특혜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양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특위는 다수의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진 못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사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양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한 달여간의 조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조사특위는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양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점검 확인과 보조금 정산 검사 시 지도 감독을 수여했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이 발견된 등 로컬푸드 매장 운영 법인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 또 2호점 운영 법인 선정 시 공모 절차를 생략한 것들을 관련 지적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농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재빨리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안 등은 양주시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성표 의원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만 할 뿐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사특위는 시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됐던 건 인정해도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한다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피성이라고 보죠. 한편 경찰은 로컬푸드 매장의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로컬푸드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로컬푸드 매장 보증금 1,600만 원과 물품 대금 1,400만 원을 빼돌린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소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찰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납품 대금 미지급 피해액을 조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양주 로컬푸드 1, 2호점이 폐점하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주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직자와 간부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감사 청구와 별도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며 큰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최근 주민 설명회를 갖고 오는 2025년 서울 양주 고속도로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인 은현 나들목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 동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21.6km입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양주 서북권의 물동량 운송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이 1년 가까이 수해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가 필요한 외벽도 문제지만 공사장 내부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 파헤쳐진 산능성이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흙더미가 아슬아슬 쌓여 있고 건축 자재들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야구장 외야 담장을 짓기 위해 세운 옹벽은 하부를 지탱하던 흙이 빗물에 깎여나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씌운 덮개는 찢어져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옹벽 하부의 흙이 계속 이 빗물이나 아니면 무대에 이렇게 씻겨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하단부가 지금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점점 흙이 조금만 더 침식이 되면 아마 옹벽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가 쓸고 간 자리는 굴삭기가 땅을 판 듯 움푹 패였습니다. 성인이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패인 곳은 마치 협곡을 연상케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지난해 수해 피해가 난 곳입니다. 집중호우 때 물길을 따라 내려온 토사가 바로 민가가 있는 하천변을 덮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빗물이 만든 물길로 공사장 곳곳은 마치 지진이 난 듯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군데군데 물길들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쓸러 내려오고 있고 그 저런 부분들이 큰 비가 오게 되면 이 물길을 따라갖고 이거 하천 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 토사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천에 토사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비에 하천이 좀
범람할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중단된 공사 현장을 보며 집중호우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지 비가 많이 오면 그 위에서 흙물이 내려오면 여기 가장 지장이 있으면 이 시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지 뭐. 동네 사람으로서는 또 계획과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조바심 같죠 이거. 겁나죠. 그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무너지면 엄청 무섭지. 비 많이 올 때 이거 무너지고 물 많이 내려가면 잠 안 물이 잠 못 자요. 이 도 굴러가는 소리에. 박찬호 야구공원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자 간 다툼이다 보니 시 당국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장기간 비가 오게 되면은 그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 당국에서 조치는 있나요? 아무래도 민간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해 복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최근 유치권 행사로 행사를 저지하던 시공사 협력업체가 수해 복구에 한해 공사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는 시작도 못해 인근 주민들은 곧 다가올 우기를 걱정하며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아는 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의 약 3배로 인상됐는데요.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바로 옆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경고장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된 차량은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인상돼 승용차의 경우 일반 도로의 3배인 과태료 12만 원이,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규정이 강화됐지만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지금 갔다 왔다 이거 운행하고 지금 잠깐 화장 시간을 하고 그거 좀 여기서 써. 취재진이 불법 주정차임을 알리자 이를 무시하듯 창문을 올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거 아세요? 창문을 닫은 운전자에게 제 차 불법 주정차임을 알리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면 주정차 자체가 안 되세요 여기는? 아,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가 지금 불법 주정차 자체가 다시 치지 마세요. 지자체 단속반이 매일 학교 앞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속된 차 앞에 다시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아, 왜 내 차만 단속됐지? 왜 다른 차는 안 했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고 10월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 점차 단속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무책임함 속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 지역 화폐 사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다르게 영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발굴돼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이제 경기도가 추진한 정책들에서 또 우선순위와 비중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